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새 정부와 교육부에 우리가 제시한 교원 성과급제 폐지, 교육자치 강화, 학교폭력 및 교권담당 변호사 배치 등을 적극 수용하여 즉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현재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준비하는 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11개 교육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를 위한 변호사를 배치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주는 해준다는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서울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주체들이 스스로 교육정책을 만들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자율과 분권의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육부의 중앙집권적 교육통제로 인해서 교육의 자주성, 자율성이 훼손되고 중앙집권적 행정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학교 자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적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과 분권이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 차원에서는 비대해진 교육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협업이 강조되는 교육에서 교원 사이의 비교육적 경쟁을 촉진시키는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 폐지를 위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요청합니다. 교육부는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여 차등 지급이 아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당으로 전환하는 등의 즉각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교육 공동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이해와 소통의 노력은 너나 구분 없이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는 시대적 사명으로 무겁게 여기고 받아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을 열어가는 개혁의 동반자로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혁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6월 20일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네, 감사합니다.